오늘은 보합권장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하락장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건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파라조선 운영의 윤정식 기사, 보합권장 예상하며 LG전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수산중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에코프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아모센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환 전문가, 바로 자산운영의 윤정식 기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거래일로 따지면 6거래일째 상승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수급,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해주면서 기마축이 상승이 정말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우리나라 증시의 유동성이 좀 늘어나면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또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안에서는 사실 협상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바이든 회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카시 기자회견이 방금 좀 나왔는데요.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시. 근데 건설적인 논의를 가졌고 최대한 이견을 좀 좁히고 있는 중이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은 뭐 크게 뭐 하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부채한도 협상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물밑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금리를 여전히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연준 위원도 있고요. 50BP 인상을 주장하는 연준 위원들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좀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결국에는 좀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혼조세 양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장 초반에 매수세로 들어왔다가 막판에 좀 차익 실현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면 일단은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흐름에 의해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원 달러 환율 자체도 워낙 강세로 전환됐다라는 점을 큰 장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큰 폭의 조정이 아니라 종목별 흐름들에서는 좀 무난한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속도 조절만 하시면 되지 뭐 크게 뭐 포트를 뭐 비우셔야 된다든가 이런 전략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는 지금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원화 강세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자 반도체주가 주도주를 되찾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주는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뭐 하락하거나 뭐 다시 한번 추세가 꺾여서 하방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외국인은 국내 증시를 5거래일 연속 샀고요. 5거래일 동안 1조 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1조 5천억도 넘는 금액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서 국내 증시 6거래일 연속도 상승도 했죠. 이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시의 어려움은 사실은 반도체주의 명과 암인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가 외국인이 많이 샀죠. 굉장히 많이 샀는데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좋았고요.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주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이 반도체만 샀다는 게 또 문제였죠. 외국인이 지난주에 샀던 순매수 금액은 거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좋았는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위와 3위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굉장히 많이 사고 두 종목이 올라가면 국내 증시도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 밖으로 그 외에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좀 더 퍼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살짝 아쉬운 점이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습니다. 반도체주 많이 샀는데 이제 반도체 외에 전기전자 섹터로까지는 매기가 조금씩은 퍼지는 모습이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 외에 다른 종목으로까지 좀 퍼지는 모습들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나와줘야 국내 증시가 좀 더 탄탄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잠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조정 나올 가능성은 매우 좀 낮고요. 여기서 이 2500선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는 외국인, 뭐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이외의 종목들을 어느 섹터를 어느 정도나 사는 어느 정도를 매수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나 매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힘을 좀 더 이 응축할 수 있는 이런 정도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기가 어느 섹터로 쏠리는지를 좀 더 판단하셔서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최근에 반도체 주를 많이 사들였는데 이런 매수세가 다른 업종으로도 좀 번져야 지수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대건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건설 최근에 좀 바닥을 좀 터치하고 좀 박스권 상단까지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와는 다르게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의 수주가 상당히 좀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하반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국내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라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PF 신용 공여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도 규모가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대규모로 뭐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진 않았지만 뭐 시장 금리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부담 자체로 인해서 지금 공사비 증가로 실적들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높으나 순이익이 좀 낮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재 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2분기 이후에 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은 이제는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해소되는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4월, 5월 달의 흐름들을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좀 시도하는 흐름들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서 현대건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원자재 가격 부담이 2분기 이후에 해소된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대형 해외 수주가 예상된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신 사님. 네,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반도체에서 전기전자 섹터로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이외를 찾는다라면 반도체 사실 이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외의 종목을 찾는다라면 전기전자 섹터 내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 특히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종목들 이런 종목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LG전자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전에 실적 말씀드렸듯이 실적 LG전자 얘기 드리면 23년도 실적은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뭐 크게 들진 않습니다. 한 65조 원에서 66조 원 정도 작년 대비해서 한 뭐 한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실적이 질이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3조 원대 중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좋아졌는데요. 백색 가전에 대한 부분들이 LG전자의 가장 큰 이익단에 있어서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20년도가 영업이익이 제일 좋았었죠. 그때가 3.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3.3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3조 원대 중반의 영업이익이 23년도에 예상이 되거든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선 B2B 사업의 매출과 비중이 확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23년도 별도 매출의 30% 이상이
이 B2B에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B2B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익단의 기여도도 좋지만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장 부품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뭐 호텔, TV 이런 쪽에서의 B2B 사업에서의 매출이 좋아, 매출과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장 부문, 사실 계속 숙제였죠. 이 전장 부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는 게 23년입니다. 24년도 이후부터는 실적에 본격적인 기여가 되겠지만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지금 21년도 60조, 22년도 80조, 23년도는 100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가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 마그나를 중심으로 한 이 전장 산업에 대한 부품들은 23년도부터는 이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LG전자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